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린다면 빠졌을 때는 이렇게 막아서 잡으러 간다 라는 이제 사활을 좀 기본 사활이긴 마지막 하지만 네 하나 뭐 이렇게도 잡은 거 아니야? 둘 뭐 그렇게 생각할 넷수 있는데 다섯 이것은 빅입니다. 오공도가 아니라 이제 빅이 나는 거죠. 이런 부분 좀 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강희택 선수가 네. 돌을 거뒀네요. 그쵸. 좀 받아야 되는데 네. 갑자기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수를 선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었나요? 뭐 어딘가 하나를 깜빡했을 것 같아요. 네. 좀 미세한 국면에서 네. 조금이나마 반지반지빵이나마 백쪽이 재밌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간단하게 사활이 잡히면서 끝낼 바둑은 아니었어요. 아, 강유택 선수 좀 자책을 할 만한 결과네요. 네, 김지석 선수의 승리입니다. 세레머니와 비슷한 답 내용 한 방으로 승리를 거둬줍니다. 네. 자, 킥스의 주장도 승리를 거둬주었지만 스코어는 이미 기울어 있는 상태네요. 네, 3대 2로 화성시코리오가 7라운드 1경기 승리합니다.